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네, 이번 주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준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우리의 평창이 결정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네. 정말 밤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가슴 졸이면서 그 기쁜 소식을 기다렸는데 네.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잠 못 잤잖아요. 밤늦게까지. 눈이 충혈됐어요. 왜냐하면 평창. 아니, 그거도 왜 똑바로 못 읽으세요? 평창이 아니고 평창이잖아요, 평창. 실감나게 하려고. 아, 성대모사였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평창! 네, 네 기분 좋습니다. 아, 네.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그날의 설렘을 가득 안고 연예가 중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유승민 씨가 준비하셨죠? 평창. 내려놓으세요. 평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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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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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큼 발랄한? 상큼 발랄한 그룹 티아라가 일본 진출을 드디어 했습니다. 일본에서 첫 쇼케이스를 열었는데요. 그 쇼케이스에 저희가 동행 취재를 나갔는데요. 아이고.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예,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금주의 핫클릭 스타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기록한 스타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감기 걸리셨나 봐요. 금주의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합니다. 클릭 스타. 고 박주아 씨의 유족들이 병원과 의료진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지난 5월 신우암 수술 후 돌연 사망한 배우 박주아 씨. 그녀의 지인인 작가 박미경 씨는 언론에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유족들은 병원 측과 합의를 했었죠. 하지만 지난 4일 이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들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사망 50일이 지난 후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 박주아 씨의 유족을 만나봤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것은 두 장의 사망진단서. 그 말씀하신 말만 그 진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의료사고가 아니다. 단지 그 합병으로 수술하는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거다. 유족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전혀 다른 내용의 사망 진단서. 암 또는 재해 사망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굳이 암이라고 적혀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희는 진단서만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사망 원인이 십이지장 천공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뇨기과 주치의사가 발급해 주신 사망 진단서는 암, 신우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신 거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또한 이들은 박주아 씨가 받은 로봇 수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안전한 수술로 알려진 로봇 수술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최첨단 치료법이죠. 실제로 그녀의 주치의는 수차례 언론에 이 수술의 권위자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 적응이 되는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저희 이모님이. 그 로봇 수술에 대한 어떤 과대 광고, 이런 것들이 좀 조심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천공이 생긴 것은 인정하지만 조치를 취했고 수술 전 부작용 설명 및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엇갈리고 있는 양측의 입장, 검찰은 고발 경위와 사건 경위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서태지 이지아 씨의 법정 공방. 지난 4일 서태지 이지아 씨의 4차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서태지 측의 요청으로 재판이 연기됐죠. 재판이 연기되며 양측은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서태지 씨 측은 이지아 씨 측이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연기 사유로 밝혔고요. 이에 대해 이지아 씨 측은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은 결함이 있고 때문에 이혼 전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태지 씨한테 이혼 소장을 송달을 하고 한국의 법원이 다시 그 사실을 미국 법원에 보고하는 그런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른 그 적법한 송달 방식 이제 이런 식으로 거쳐야만 그 미국 판결이 유효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이재하 씨 같은 경우에 이 미국에서 받은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이 없다 주장하는 이유로 지금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 주장을 들고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원고가 그렇게 자기가 받은 판결을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없었고 하지만 양측은 모두 원만한 합의의 가능성 역시 열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들의 새로운 주장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두 사람의 4차 변론 기일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핫클릭 스타였습니다. 티아라 파이팅! 티아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요, 일본 시부야인데요. 오늘 바로 티아라의 첫 쇼케이스라고 합니다. 일본 열도를 사로잡은 일본왕의 상큼 다가간 소녀들, 걸그룹 티아라의 매력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빠져보시죠. 고고! 첫 번째 쇼케이스를 위해 일본으로 떠난 티아라. 떨리고요, 떨리고. 감사합니다. 얼른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이미 공항에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팬들로 가득했는데요. 티아라 멤버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너무 좋아해 주셨죠? 아, 역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셔서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이미 일본에서 티아라의 인기는 상상 그 이상. 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줘서 너무 신기해요. 그 전에도 몇 번 방문했을 때 그때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한국을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이날 티아라의 쇼케이스는 일본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취재하기가 정말 뜨겁죠? 저희 일본 정식 데뷔는 이제 9월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저희 데뷔곡은 뽀삐뽀삐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이번 공연은 모두 스탠딩으로 진행됐는데요. 근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막 울컥울컥 하는 게 일본에서 처음인데. 긴장할까요, 이거?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우렁찬 환장 소리와 함께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 뒤에서 떨고 있던 그 소녀들 맞나요? 1,500명 정원에 무려 10만 명의 신청자가 몰릴 만큼 관심이 뜨거웠던 이번 공연. 여기 일본 맞아요? 맞습니까? 이번 쇼케이스를 위해 티아라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한 그녀들, 어디 실력 한번 볼까요? 와, 고랑스 정말 잘합니다. 3개월 정도? 네, 다 같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마음 같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각자 스케줄도 많았고 해서 욕심만큼은 준비 못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일본에 도착한 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일본어 공부에 열중한 그녀들. 지연씨 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곡 롤리폴리로 컴백, 복고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일명 허슬 댄스 정말 신나죠? 저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어저께 궁금했죠, 보면서. 오늘 좀 배워보려고요. 네. 열심히 배워봤는데요.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보러 연예가 중계를 날아왔잖아요. 네. 연예가 중계를 위해서 무대 위해서 뭐 미션 하나 해주실 수 있다면 롤리폴리 때 총알 롤리폴리 아까 탔을 때 저희 연예가 중계에서 제안한 미션 사랑의 총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우선 형이 씨 성공입니다. 어머, 효민씨 깜찍하게 더블 성공. 이번엔 지연씨까지 예쁘게 사랑의 총을 잘 쏴. 어느덧 이번 쇼케이스의 마지막 무대, 일본 대기곡인 뽀삐뽀삐로 팬들과 첫 번째 만남을 만끽했는데요. 열광적인 환호, 이 정도면 첫 번째 쇼케이스 정말 대성공이죠? 그나저나 티아라 멤버들은 이번 공연 만족스러웠을까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쇼케이스 끝났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워요. 한국에서도 또 이런 콘서트나 이제 쇼케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상큼 발랄한 티아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그녀들의 힘찬 행복, 저희도 응원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네, 드디어 일본에 진출한 티아라. 첫 무대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아까 사랑의 총알 날릴 때 왜 그렇게 넋을 잃고 보시면서 숨을 못 쉬는 정도로. 아니, 걸그룹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걸그룹 되게 좋아요. 아, 저도 네. 니콘 보면 좋아해요. 니콘이 좋다고요? 네.